어제 5.18 광주 진상 규명 관련해서 5.18 광주 진상 규명 조사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그런데 또 다른 얘기가 나왔습니다.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대표가 김만원 씨에게 배후 조정이라고 하는 발언을 했다라고 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경원 원내대표가 김만원 씨에게 대신 다른 사람을 내보내 배후 조정을 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.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김만원 씨는 5.18에 북한군이 개입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해서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사람입니다. 바로 조사 대상입니다. 김만원 씨가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자유한국당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우리 위안부 할머님들을 위하고 있는 정대협을 향해 빨갱이라고 이야기해서 또 사법 처리를 받았던 장본인입니다.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. 자유한국당은 이제 더 이상 5.18 진상규명위원회 조사위원 추천권을 가지고 만지작거리고 장사할 것이 아니라 반납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겠습니다. 어제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.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보이콧을 했습니다.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보이콧하는 야당의 문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과거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지적하는 내용 한번 과거에 그들은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이명박 정부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단체의 부의장을 지냈던 강경근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추천했고 청문회에서 위원 1을 맡겼습니다.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한나라당 윤리위원 출신 최윤희라고 하는 위원이 또한 선거관리위원을 했습니다. 현직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위원 또한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 이사를 역임했습니다. 그렇다면 이 모든 사람들도 청문회를 보이콧해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. 그런데 이렇게 해서 당시 정권 때다 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해놓고 조혜주 위원 관련해서 도덕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고 더 지적할 것이 없어서인지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. 우리 당에서는 조혜주 씨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.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바 없으며 특보로 임명된 적도 없고 그리고 또한 어떤 선거 관련 행적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유한국당이 그리고 또 야당이 문재인 정부가에서 공직자를 임명할 때마다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거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거부함으로써 정부의 일정들을 막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우리 심선수의 용기 있는 고백에 어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. 다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한체육회에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것 같습니다. 안민석 의원께서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. 체육계 폭력방지법, 언론에 심석기법 이야기가 있는데요. 그런 이름이 아니라 더 이상 체육계에서 이런 폭력이 또한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체육계 폭력방지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네.